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였습니다.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때였고요. 특히 게임이라고는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. 그때 이제 인터넷으로 여러 명이 뭐 동시에 10명, 20명 모여 살 수 있는 게임이 뭔가 해서 이제 시작한 게 바람의 나라고요. 이렇게 심하게 말할 것이다, 하지 말아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주변에서 이해가 좀 없었다. 반대도 별로 없었고 지원도 별로 없었고 아무래도 이제 글씨로만 게임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는 좀 사기가 어렵고 저같이 이렇게 방향 감각이나 그런 게 없으면 화면에 이제 좀 그런 그래픽적으로 표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임을 만드는 거잖아요. 굉장히 흥미진진하죠.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김경재 씨랑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데 굉장히 이렇게 눈빛이 초롱초롱 하더라고요. 나으면 말할 수 있고 재밌고요. 지금 현재 저희 게임 2,000명 넘게 같은 사람들이 고구려라는 한 곳에서 그 실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은 인기 있는 게임을 만들고 있는 것 자체가 또 그 사회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. 그래서 너 그거 하고 있구나, 되게 부럽다, 이런 분위기까지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.